건축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에 의하면 건축은 한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건물을 설계하고 만드는 예술 또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브루노 제비는 공간으로서의 건축이라는 책에서 건축은 공간을 에워싸는 구조 요소들의 폭, 길이, 그리고 높이의 총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비어있는 것 자체, 즉 인간이 그 안에서 생활하고 움직일 수 있는 에워싸인 공간이라고 합니다. 건축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쉘터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건축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계일까요? 건축은 기호로 이루어진 것일까요? 건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건축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높은 경지의 예술 혹은 궁전과 신전을 설계하고 만드는 기술입니다. 결국 건축이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전 과정은 크게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로 구분됩니다. 설계 단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설계 도면입니다. 설계 도면에는 건물과 그 주변과의 전체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배치도를 비롯해서 평면도, 인면도, 단면도 등이 가장 기본적인 도면입니다. 이러한 도면들은 크게 계획 도면과 실시 도면으로 구분합니다. 계획 도면은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므로 때로는 토시도나 모형 등을 만들기도 합니다. 실시 도면은 실제 건물을 시공하기 위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이며 구조나 설비 등을 도면으로 만든 것이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건축 설계의 용어와 건축 설계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알아보고 건축 설계 도서와 건축 제도의 통칙 및 창호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하세요. 건축 설계, 건축 설계 프로세스. 건축 설계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설계란 무엇일까요? 설계란 건축가가 책임을 지고 건축물을 건축하고 수리하는 등의 건축 행위를 위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 도서를 설명하고 자문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설계 도서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공사용 도면과 구조 계산서 및 시방서, 그 외 건축 설비와 관련된 서류, 토질에 관련된 서류를 말하며 기타 공사에 관련 모든 서류를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설계 업무란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서 진행되는 건축물의 계획, 연관 분야 검토,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말합니다. 크게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의 3단계로 구분됩니다. 건축 설계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세스는 크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기획 설계로 건축주의 설계 의뢰를 받은 건축가는 대지에 관한 기초자료를 근거로 건축 가능성 여부와 사업성, 규모 등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축 설계 단계로 세부 내용은 또다시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계획 설계, 중간 설계, 실시 설계로 세분되며 실제 도면을 작성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사후 설계 관리 단계로 작성된 도면을 수정하거나 관리하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건축 설계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인 기획 업무 단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획 업무는 건축 설계 발주를 위하여 발주자가 사전에 요구하는 설계 업무로서 향후 진행될 계획 설계에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기획 업무의 주요한 내용은 공간 계획을 위한 규모 검토, 대지 현장 조사, 설계 지침서 작성, 공정표 작성 및 기존 유사 건물의 조사 등을 포함합니다. 이 중 규모 검토는 당해 대지에 적용될 법규를 사전에 검토하여 건축 규모를 예상하고 건축물을 대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배치하고 공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구획할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건물의 계략적인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와 대지의 종횡 단면도 등을 스케치하기도 합니다. 설계를 위한 현장 조사는 기획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로서 직접 대지를 방문하여 주변의 자연적인 현황과 물리적인 현황을 확인하고 분석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사용자들에 대한 면담이나 행태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설계 지침서에는 용역의 범위와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하고 설계 목표나 제한 사항 등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그외 당해 프로젝트의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공사와 관련된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또한 당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공정표를 만들어 설계 과정에서의 심의나 허가 일정과 기타 관련 공정에 관한 일정을 예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에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여 본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수 있는지를 분석하여야 합니다.